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종지업에 반대했던 한국은행의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지업은 카드, 보험, 증권, 빅테크사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비은행 금융사에 입출금 계좌 개설 권한을 열어주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정금법 개정을 통해 비은행사의 입출금 계좌 발급 권한을 허용하는 종지법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카드론과 보험약관 대출 등 일부 여신 기능을 갖고 있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지급결제와 수신 기능까지 갖추면 사실상 은행 역할을 할 수 있어 은행권의 매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실무작업반에 그간 금융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종지업 도입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참여했던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저희도 금융에 요청을 해서 실무작업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쪽 논의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다만 종지법은 이해 당사자 등이 많아 빠르게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한은과 협의를 통해 비은행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열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김부원입니다.